뭐라 그럴까? 노숙은이요, 자고이. 노숙은. 말하자면은 이제 조금 더 세련되고 말하자면 이제 이걸로 최종 낙점을 찍는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선생님 나로서 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더 이상은 없다. 자기네들이 어느 수준에 탁 올라서 스스로 더 좋은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걸 버전으로 하면은 제일 고급지다 할 수준에서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더 이제 나보다 훨씬 소중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더나 좋게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모든 마스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더나 좋게도 할 수 있어. 딱 여기서 굳어진 것은 아니여. 내가 줄 수 있는 것에서만 이제 또 노숙한 그 뭐랄까 이제 이 식임이나 이런 전체 그거를 줄 거니까는 과락을 극하고 가고 스스로 절차 탕마하여 이제 더 높은 경지에 이르거든 더 좋게도 하시라. 이렇게 내가 그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여지 그걸 열어놓고 갑니다. 난 독재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명창이든지 간에 자기 스승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잘하면 잘하고 조금 더 변형을 하면 하고 그러지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한 과정 중에서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단계를 여러분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넘어야 되는 벽이 스승입니다. 스승을 넘어서 더 발전된 단계로 나가는 것에 거기까지 내가 줄 수 있는 거기까지 나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딛고 더 나은 가락, 더 나은 음악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길을 열어놓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광주 고향을 보려고 거기서 광주 고향을 까지 만들어 을 해갖고 보랴까지 음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광주 고향을 까지만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보랴 또 떨어지죠. 고향을 보랴는 아니에요. 을까지 저기 뭐야 저 을이 보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 을이 놓는 꺾어 놓는 거기가 중간음인 거예요. 경과음을 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광주 고향을 보랴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 광주 고향을 보랴 을까지 내려와죠. 을 보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광주 고향을 보랴 고고 시작. 광주 고향을 보랴고 그렇지. 제주원선 해 빌려 타고 시작. 제주원선 기다려 빌려 타고 해남구로 건너갈제 해남으로 건너갈제 건너갈제 지금이 그렇게 돼야 돼. 해남으로 건너갈제 해남으로 건너갈제 그렇지. 흥양읍 두둔해는 보성읍이 비쳐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물 둘러 있네 영암물 둘러 있네 영암물 둘러 있네 영암물 둘러 있네 그렇지 태인 허신 우리 성분 태인 허신 그렇지 우리 성군 좋아 해약을 창흥허니 예약을 창흥허니 창흥허니 허니 하고 허니 허니 그치 그치 예 내가 다시 해볼게 약을 예약을 이렇게 일찍 를 붙여 그리고 일로 가 시작 예약을 창흥허니 창흥허니 흥을 흔들어줘 창흥 창흥허 그렇지 거 유연하게 창흥허니 창흥허니 허니 허니 그렇지 허니 하지 말고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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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약을 창 흥허니 예약을 창흥허니 장단 연가서 시작 예약을 창흥허니 삼태육경 시작 삼태육경순천심이요 순천심이요 삼태육경순천심이요 삼태육경은 순천신이요 방백수령을 지나간 분이라 방백수령을 지나간 분이라 지난 군이라 군이라 그렇게 해야지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삼태육경 순천
심심이요 삼태해요 이렇게 쏘아주는 거야. 삼태해요 경유경유 이거야. 시작. 삼태유 경유 순천심이요 방백 수령 방백 수령 방백 응을 빨리 붙여서 흔들어줘. 방백 수령 지난 군이라 시작. 방방 응으로 가잖아. 죄 가서 이렇게 방백 수령 지난 군이라 이제 많이 좋아져서 고창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그렇지. 나주 나주 고풍경 나주 풍경 바라보니 바라보니 지금 좋아. 그거 좋아. 내려왔다 다시 올라. 우운봉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를 갖고 그네를 다 우운봉 줄 내려왔다 살짝 올라 다시 올라 물결 있잖아. 우운봉 굿굿굿 반자 우운봉 만창 우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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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높이 솟아 높이 솟아 충충한 이 산이요 층층한 익산이요 백리 담면 백리 담면 흐르난 무던 만경인디 동속은 화순이요 용담의 맑은 물은
야리용한 천명 야리용한 천명 능주옥 능주옥 붉은 꽃은 붉은 꽃은 꽃꽃마다 꽃꽃마다 꽃 그냥 꽃은 꽃으로 끝나 꽃꽃 이러면 뒤에서 꽃꽃마다 금산 이라 금산이라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나무는 봄이 들어 갑세과초무장허니 나무 임시리오 그렇지 그러니까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 임시리오 시작 나무는 봄이 들어 봄이 들어 나무는 그 봄이 들어 나무는 그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 이 힘시리오 나무 이 힘시리오 이 힘시리오 가지 옥과로다 붕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화멸이긴디 인심은 화멸이긴디 기초난 무주하고 좋아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좁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이일사문일 무한을 이일사문이 거기도 중간 하나가 빠졌지 이일사문일 이일사문일 고런 데가 중간 다리가 빠지면 노래가 굉장히 어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 다리 놓고 내리고 그런 거를 잘해야 돼. 자.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사문이 이렇게 시작 서기는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사문이 그놈이 완성도를 높여줘. 그것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연주가 형편없는 한 달짜리구나 또는 몇 년 됐구나 그걸 알아. 그거 하나 놓는 거에 따라서 그 연주가 느껴지는 거야. 그만큼 중요해. 그런 다리를 잘 놓아줘야 돼. 그런 거를 못 들어. 아주 처음에 온 사람들은 못 들어. 여러분도 지금 그걸 잘 듣지 못했잖아. 내가 그걸 찝어줬으니까 들었지. 그런 사이사이 음들이 있는 거 생략하지 않고 다 거쳐가야 되는 거야. 그걸 잘해야 돼. 응?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우는 이 시간에 이렇게 배운 이거를 여러분들은 전도사가 돼야 돼. 나중에 품당에서 다시 재개강을 했을 때는 옆에 동료들에게 이런 데를 일러주고 또 전파하고 바로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못 듣는 중불에서 못 듣고 그러면 일러주고 그래야 돼. 응? 주변 친구들에게. 왜냐면 이런 것까지 내가 강의는 다 못하지.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에 5시간도 부족하지. 새로운 회원님들 만약에 있어봐.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렇게 전도사가 돼야 돼. 응?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사문이 무한을 이일사문이 산옹공상은 산옹공상은 나간니라 나간니라 잘하고 계세요.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 그래요. 통보기로구나. 통보기로구나. 강진의 상고선언. 강진의 상고선은. 좋아요. 진도로 진도로 건너 갈지 건너 갈지 그렇지 진도로 건너
어 갈제 거두 갈 하나 들어가지 갈제 갈자 마시다 갈제 갈 을로 해야지 갈제 갈제 그렇지 중간에 을이 하나 있는 거 갈 회원님도 보통 갈 갈 갈제 갈제 이렇게 하잖아 갈제 갈제 지 도로 건너 어 갈제 시작 진도로 건너 갈제 어에도 건너 어 하고 다리 놓았잖아 그리고 가가 나왔잖아 그럼 이것도 내려오면서 또 다리를 놓고 내려오잖아 응? 그냥 건너 갈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그야말로 니 아주 기초적인 냄새가 퐁 나잖아 그 초등이 그런 냄새가 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이렇게 해준 대로 사이사이 다리 놓는 거 잘 놓고 올라가고 잘 놓고 내려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 아무것이 아니잖아 이게 우리가 애고도 아닐 때 병창을 이제 이런 걸로 배울 때 배우면 그 중간에 그거 다리 놓고 내려오는 거 다 못해 못하면 그거를 꼭 그렇게 다리를 놓고 내려오라고 선생님께서 일러주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야 그렇게 다리를 항상 놓고 올라가든지 놓고 내려오고 거의 그렇죠 거의 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어느 거고 직방으로 푹 이렇게 쏘듯이 쏘는 것도 있죠 그러지만 또 지금 여기 소난가에서 나온 것들은 대개 다 다리를 놓고 올라갔고 다리를 놓고 내려오는 것들이 맞죠 삼태육경도 삼태육경 그렇지 삼태육경 태육경 태육경 이렇게 있잖아요 다리를 놓은 거지 삼태육경 경수은 전심이요 이렇게 했잖아 시작 삼태육경수은 전심이요 그런데 다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을까지 우리 다 했죠 번노 금을 이뤄 금구어 금을 이루어시다 금구어 금을 이루어 자 여기서는 다리 안 놓고 금을 이루어지 금을 이루어 그거는 아니잖아 금구어 금을 이루어시다 금구어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 김제로다 쌓인 게 김제로다 쌓인 게 쌓인 게 쌓인 게 쌓인 게 그렇지 인이 높잖아 쌓인 게 쌓인 게 김제로다 김제로다 농사허던 해 시작 농사허던 옥구 백성 옥구 백성 시작 옥구 백성 다 좋았어 이번에는 그걸 다 이쁘게 해서요 옥구 백성 옥구 백성 임피사이가 임피피피 그렇지 거기 임피 이렇게 투박하지 않아 아까 이쁘게 잘했어 임피 이렇게 임피사이가 시작 임피
발음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싹 음을 비 비 그렇지 그렇게 임피사이가 임피사이가 둘러쓴지 둘러쓴이 우리 좀 바람이 잘 둘러 그 하나가 들어와 둘러쓴지 시작 둘러쓴이 거 허드렁 거 허드렁 거 허드렁 거 허드렁 드렁 드렁 거 허드렁 거 허드렁 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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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 항상 들을 나갔어요. 거 허드렁 거 허드렁 두가 낮잖아. 거 허드렁 드렁 거 허드렁 거 허드 거 허드 들로 들을 나간다니까 더 올려 드렁 드렁 그렇지 두가 거기 가져가. 거 흐드렁 거 흐드렁 두가 내려오잖아 다 드렁 허고 두하고 거 흐드렁 거 흐드렁 시작 거 흐드렁 두가 쳐진다 드렁 드렁 그렇지 저저저 드렁 해봐 거 흐드렁 와 두 억지로라도 다 올려서 하잖아 거기까지 드가 올라가야 돼. 우리 지금 저기 우리 보경님은 자연스럽게 드가 잘 됐고 우리 바람이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맞췄어. 그 억지로 맞춘 거 봐. 저 똘똘해 갖고. 거 흐드시다. 거 흐드렁. 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드가. 그렇지. 거 흐드시다. 거 흐드렁. 러. 롱. 거 허드렁 거 허드렁 롱 이제 거 허드렁 거 허드렁 그거야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이상한 이걸 왜 거 허드렁 거 허드렁 롱이 아니야 롱이 내려와야 롱 롱 드렁 드렁 그거야 드렁 드렁 거 허드렁 거 허드렁 그렇지 거 허드렁 거 허드렁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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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 놀아보세 그 마지막 반점도 쉽지 않은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마지막 방점을 쉽게 찍으려고 해. 참말의 말씀이야. 소리에서는 마지막 방점을 절대 놓아주지 않아. 진짜 공력 들여서 거기서 해야 돼. 소리가 눈이 중요하다는 끝이. 근데 그래 끝에 아무렇게나 하면 쓰겠어. 놀아 보세 안 해도 돼. 놀아 하고 보세 안 해도 되잖아. 그 어미를 생략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끝은 그러잖아. 그지만 거드렁이에는 다 있는 거야. 그 속에. 응? 보세까지 안 하고 놀아까지만 하기도 돼. 응? 보세 같은 거 안 하잖아. 그렇다고 그게 안 중요하냐? 거드렁이 다 있지. 그 앞에 다 있으니까 보세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잘하라고 방점을 찍으라고. 거드렁이 그냥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 우리 이게 여성 회원님들은 빨리 그걸 캐치를 하는데 우리 저기 봐야 부원장이 잘 그 캐치가 이제까지 잘 안 됐던 거지. 그 의미야. 뭔 말인지 알겠지? 쉽지 않아. 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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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드렁 드렁 거 흐드렁 거 흐드렁 그렇지 그거야 폭폭각질 같이 역상황이 된다해 그러나 그거야 인제 된다 뭔가 이상 그러니까 우리 여성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되네 그 이제까지 안 됐던 거야 거기가
내가 저놈의 끝에 것을 언젠가는 가르쳐준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독한맛 먹었더니 딱 된다. 오늘 다 그런 이유가 안 되었어. 이제까지 뭐 말이 낡았지. 그렇게 숙제가 오래 있었구만. 오래 있었지. 몇 년 내가 저놈의 것을 언제 내가 저놈의 것을 저기 바로 잡아줄거나 바로 잡아줄거나 하고 온 것이 오늘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잡아주마 하고 딱 하는데 이 둘은 하는 거야 거기를. 근데 여기가 그 음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다 저 봐라 봉영님은 쉽게 했고 이 바람이가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끊어다가 거기다 놓고 맞추는 거 봐라 그렇게 하는 그 음이야 그 음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되는 거야. 아 그랬구나 내가 턱도 없는 음을 했구나. 그걸 이제 알아. 거봐 그래 안 했으면 내가 10년을 해도 그대로 했으면 어쩔 뻔 알았냐. 안 그려? 다른 데서 자는데 방점에서 그렇게 찍어버리면 어쩌겠냐. 안 그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신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지. 햄버거 딱 맞은 것 같지. 자기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 굴곳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라미라미 바람이를 위해서 나가 그렇게 오늘 이렇게 섬세하게 했다 이 말이야. 라미라미는 다음 주에 와서 그거 통과해야 된다잉. 안 그래요? 통과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명인명장 하나씩 들어가면서요. 명인명장이 내가 해준 놈 점검해야 될 것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부경스? 아이고, 저는 한 번도 안 들어서 못해. 어머나, 저런 말 어떻게. 그날 열공을 해줬구만. 아니,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아니,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명인명장이. 잘해야지. 자, 이제 명인명장 해봐. 하나씩 돌아감스롱. 아, 그러고 돌아감스롱 해서 안 되는 놈을 고쳐야지. 에이. 자, 저기부터요. 요 왼쪽으로부터 하자. 시작. 잠깐만. 내도 먼저 맞는 놈이 나니다. 얼른 해봐. 명인명장. 글쓰고. 헤이. 풍류랑과. 랑. 그 말해줘. 랑과. 풍류랑과 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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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과. 그치, 응이 안 들어갔어. 근데 그 응 중간 경과음이 빠진 거야. 다시 해봐 시작. 명인명창 헤이 풍류랑과. 그치. 가진 보사시켜 교훈태워 앞세우고 일동 세악수 통영갓 방패철륭 안장마를 태우고 좋았어. 발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그렇지. 화력도 있어 아름마리 멋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좋았어. 수백명 모두 모아 좋았어. 각기 차나 팽찬 장만 허여 팔도 강산을 구경갈지 좋아.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잘한다. 전라도 지리 사는 섬진강을 구경하고 좋아. 충청흥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옹진수를 구경하고 평안도 저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대동강을 강을 빨리 쳐.
해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을 구경하고 좋았어.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하고 좋아하신데 틀린 것은 아니야. 세류강 수강 시다. 세류강을 구경하고 포인트가 없었던 거야.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룡이요 좋아. 태산대악이 천보금성이라 종남산은 절변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좋아. 북악은 넝만봉이요 청천삭출은 대춘세거니 세류장인디 천하금고 좋아.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멀리 건곤 만한 중이라 좋아. 수락산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피룬대 세검정 백년동 달끈경 구경 허여가며 헐히를 허며 놀아보세. 아따 요놈은 제법 해갖고 왔어. 그래도 많이 달라졌네. 아따 이제 어디 가서 이놈 하면 이제 두 자릿수 세월 묵은 사람이라고 하지 홀수 자릿수라고는 안 얻었다. 세월 내려서 그 정도 아니야. 홀 자릿수라고는 안 얻었다. 내가 그 중간중간에 찝어준 거 그거 알지? 예. 그거 잘 한다. 내가 이번에 또 고쳐준 거? 예, 있죠. 그거 잘 살려세.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만 똑같이 하면은 어디 가서 그거 내가 보충하라는데 보충하면 다 홀수 자릿수라고는 이제 안 해. 짝수 자릿수를 배웠구나. 나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 귀놈 하나 아이고 이렇게 둘만하게 했다. 욕받다 욕받다. 아니 얼굴을 찍어서 내 보내야 되는데 이거 아깝다. 아깝다 진짜, 진짜. 너무 아깝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왔냐. 자기 사진으로 내가 돕고 내가 막 사진으로 혼나야 잘한다니까. 막 못 냈더니만 아니 근데 그동안에 쉬질 않았구만 들어보니까. 안 쉬었어. 목 쓰는 게 달라졌어 진짜. 이제 부경님 부경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줄도 못하나. 괜찮습니다. 저기 안 되면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봐야 안 되는 거 되게 해주라고 여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있어? 그러면 내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놓고 하셔요. 내가 다 고쳐드릴게. 지금 똑같이 못하면 다음에 또 똑같이 하면 돼요. 또 안 되면 그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면 돼요. 걱정 말아요. 자 해봐.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옳지. 풍류랑과 헤이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나하고 같이 해요? 네. 저기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죠. 시작.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약수 통영갓 방패철룡
한장마를 태우고 팔두풍윤남아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아름마리 못도 알고 간두르거진 풍류나마 수국의 행병 모두 모아 각기 자나 맹찬 장만 허여팔 또방산을 구경갈지 경상도 태백산 딱도 원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릴 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충청흥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은 봉진수를 구경하고 평안도 천북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동남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주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심리기 청원용이요 태산 대하이기 전부 금성이라 중남산은 절경원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북악은농만봄이요 청천삭 주득은 대춘세군이 세유재왕이니 천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하여 멀리 건곤만한 중이라 수락사를 폭 호수 남한에서 양대 이화정 탕춘대 이론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 허정 구경 허여가며 얼지르거라 벽어놀아 오세 이제 이걸 배운 지가 안된 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이제 버거워서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자꾸 하면 좋아져요. 또 이제 우리 바람이 하는 거를 네. 들어보셔요. 네. 바람이는 이걸로 그 전에 한번 발표 때 해서 좀 나을 거예요. 자, 해봐. 바람님. 그래도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고쳐가며 합시다. 시작. 명, 시작. 명인명창 헤이 풍류랑과 헤이 가진호사 시켜 교훈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약수 통영갓 방피철룡 한장마를 태우 좋아요 발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알고 간드로 뛴 풍류나마 헤이 수백명 모두 모아 음이 살짝 올라왔어요 수백명 모두 모아 시작 수백명 모두 모아 각기 찬아뱅 찬장만 허여 팔도강산을 구경할지 거의 이쁘게 되었어 경상 시작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헤이.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경도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좋아요 황해도 구월산은 옹친수를 구경하고 좋아 중남산은 전려산이요 한강은 말연수라 북악은 농만동이요 청천삭주런 대춘세 말리 건곤 만한 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나만의 서장대 이화정 탕춘대 피룬대 세검정 백년동 달등경 구경 허여가며 헐이르며 돌아보세 저번에 했던 거라 그 관성대로 가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데 왕신이 청룡 청룡이 이렇게 용이어도 하면 거기가 경기민요 되는 거야 왕신이 청룡이요 청룡이요 거기는 돌려내놓으면 안 돼 청룡이 용이요만 안 돼 응? 그런 데가 몇 군 두어 군데가 있어서 경기민요처럼 되니까 그런 구조에서 거기다 달고 내려오면 안 돼 안 달고 내려오는 것은 안 달고 내려와야 되고 다리를 놓고 내려오는 것은 다리를 놓고
놓아서 내려오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는 정용이요 만대아이 그런 데를 좀 고쳐주고 이게 원래 신효동 선생님의 명인명장 검은고 저 병창을 갖다가 단가로 한 것이어서 만든 것이어서 이제 지금 허는 그 저기 우리 바람이가 한쪽은 그 신태동 선생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드리워져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원곡이 그렇게 생겼어. 꽤 그렇게 닮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철저히 소리째로 다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편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된 것이 일종의 각색 같은 과정을 거친 거지. 훨씬 더 소리 맛이 나게 그거를 약간 그렇게 내가 포인트를 주고 저기 하고 꺾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 거야. 그래서 소리꾼들이 허는 명인명창은 조금 달라. 지금 그렇게 바람이가 한 것하고 약간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거는 바람이가 선택을 하도록. 왜냐하면 원래 검은고 병창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신효동 선생님의 그림자가 아직도 드리워져 있고 그 드리워진 채로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하고 또 이제 소리답게 이렇게 소리 이제 검은고 병창이 이미 아니잖아. 우리 손으로 오면 우리가 검은고를 들고 검은고 병창을 하지 않잖아. 소리로 하잖아. 그럼 소리로 소리째로 해주는 것이 좋아. 검은고를 들고 지금 검은고 병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리로 오면 소리째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아까 호남가도 그게 가야금 병창으로 했었어. 그럼 가야금 병창에서는 소리째로 좀 달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소리째로 각색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소리째로 와줘야지 돼. 검은고를 들고 앉아서 한 게 아닌 바에는 가서 고수한테 붙잡히고 소리를 할 거면은 소리째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각색이 된 형태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소리스럽지 그렇게 해주란 얘기야. 그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검은고를 놓고 검은고병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신효동 선생님하고 똑같이 할 이유는 없다. 가져오되 소리식으로 각색된 그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선택은 그대의 손이다.